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시즌 오프 기간이라 뭘 사야지 고민하실 텐데요. 그럴 땐 내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를 보기 마련이죠. 그러다 냉큼 물어온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주황옴므 할인 뚜까 편입니다. 제가 직접 내고에서 받아온 할인가에 OCO 추가 할인 15%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주황옴므에서 골라본 시즌 오프 알짜배기를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파리스 링거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이번 여름 링거 티셔츠 한번 안 입어보면 섭하지. 그렇지만 선뜻 나한테 어울릴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뚜까 2만원대로. 코튼백 부드러운 터치감, 적당한 두께감으로 탄탄하면서 툭티 걱정 많이 없으실 두께감이에요. 링거티의 매력은 바로 소매 넥라인의 배색인데 요 라인이 블랙으로 들어가줘서 부담 없이 도전할 만한 스타일. 파리가 들어간 프린팅, 에펠탑이랑 건물들. 여행 가고 싶네. 이번 여름 트렌디해보고 싶다 링거티 도전은 요걸로.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차콜은 무난하게 입기 좋고 제가 요즘 레드가 끌리는데 적당히 쨍하니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코튼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 룩에 살짝 트렌디한 감성을 녹여줄 수 있고 또 링거티는 요런 반바지랑 매칭해주면 귀여운 느낌 한가득이거든. 좋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워싱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요건 무지티보단 덜 심심하지만 프린팅 티셔츠보단 무난한 심플한 스타일. 코튼백 워싱을 거쳐서 탄탄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우면서 하늘하늘 야들야들 그런 느낌. 기분 좋은 원단감이에요. 좋다. 앞서 보신 링거티보다는 살짝 얇은 두께감, 그리고 좀 더 오버하게 떨어지면서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입니다. 물 빠진 느낌의 워싱감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퍼져 있는데 요게 뭔가 빈티지, 그런지한 맛을 주면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 데일리로도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티셔츠는 땀 많이 흘려도 티가 좀 덜 나고 입으면 입을수록 빨면 빨수록 에이징되는 맛도 있을 거기에 여름 전투용 티셔츠로 좋죠.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여름 동안 뽕 빠지게 입고 다니기 좋을 블랙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상의 느낌에 맞춰서 워싱 디테일에 데님과 매치해주면 빈티지한 감성 제대로 살려 줄 수 있고 카고 팬츠 같은 거 이런 거 매칭해주면 편한데 힙한 바이브 풍겨주기에도 딱이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브러쉬 페이딩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제 취향 저격템으로 작년부터 자주 등장했던 티셔츠죠. 요거 살짝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계시죠? 할인 땡겨왔어. 코튼백으로 매트한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툭티 걱정 없이 어느 정도 각을 잡아주는 원단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레터링이 입체적인 자수로 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브러쉬 디테일까지 더해졌는데 이 둘의 조합이 과하지 않게 잘 버무려졌어요. 딱 적당히 포인트 주기 좋을 느낌으로 힙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도가 좋습니다. 총 5가지 컬러위로 신규 3가지 컬러가 나오긴 했는데 은은하고 부담없이 입기 좋은 건 역시 블랙과 다크 네이비 두 컬러. 요 티셔츠에 느낌 살려서 워싱 들어간 데님이랑 매칭해주면 과하지 않은 캐트린 느낌 줄 수 있고 아니면 면 팬츠랑 함께 캐주얼한 감성에 포인트 살짝 주는 느낌으로도 예뻐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코튼 버뮤다 팬츠입니다. 원래 주황하면 팬츠 맛집, 팬츠들 빠질 수 없죠. 코튼 백, 매트한데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과 탄탄함으로 어느 정도 각을 잘 잡아주는 느낌의 원단감. 앞으로 원턱을 잡아주면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무릎에서 살짝 더 내려오는 기장감으로 부담스럽게 와이드하지 않아서 버뮤다 입문자분들도 활용하시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오른쪽 허리에는 스트랩 하나가 달려있는데 여름에는 이런 깨알 포인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알지? 버뮤다 팬츠 시도해보고 싶었다 5만원 이하일 때 도전해봅시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건 역시 블랙. 베이지도 누런 게 많이 없는 베이지라 코디 활용도는 좋을 듯하네요. 헐렁한 티셔츠에 버뮤다 팬츠로 트렌디한 캐주얼 룩 코디도 예쁠 것 같고 또 힙한 스타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버뮤다 팬츠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빈티지 워시드 데님 팬츠입니다. 색깔 보여요? 더워 죽어도 긴바지파 분들 계시죠? 그럴 것 같아서 치트키 연청 데님도 하나 끼워 넣었죠. 코튼백 적당한 두께감의 데님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함이 있는 원단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으로 딱 호불호 없이 예쁜 와이드 핏. 주황 팬츠야 말해 뭐예요. 앞뒤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물 빠진 워싱감이 시원하고 허벅지 무릎 뒤쪽 캣 워싱에 워싱이 전체적으로 다해준 그런 데님. 비스 디테일도 실제로 뚫린 게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페인팅 디테일. 뭔가 다 때려박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난 팬츠
하트 몰빵이다. 여기에 흰 티만 하나 걸쳐도 된다. 그러신 분들 시즌 오프를 틈타 치트키 데님 하나 영입하시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여름 국룰인 데님의 흰 티, 청량미 넘치지만 바지로 포인트를 준 코디도 할 수 있고 블랙을 활용한 좀 더 힙한 스타일의 코디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빈티지 레더 벨트. 블랙 벨트 이미 있으신 분들 많죠. 근데 브라운 벨트 은근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즌 오프 기간 이런 액세서리템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거든요. 내 옷장이 점점 든든해지거든. 천연 소가죽 소재에 빈티지 가공 처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질감 처리와 중간중간 살짝 탄듯한 느낌이 예쁜 벨트예요. 폭이 적당히 얇은 편이라 너무 눈에 띄지 않게끔 은은하게 차기 좋고 길이도 꽤 긴 편이라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게 완전 감성 포인트. 버클은 캐주얼 트렌디한 웨스턴 스타일인데 빛바랜 느낌의 매트 형광이 살짝 돌아주는 것 전체적인 조화가 완벽합니다. 이런 빈티지한 벨트 하나 있으면 뭔가 코디 심심할 때 깔롱 부리기 얼마나 좋은데. 깔롱! 민디타! 깔롱! 브라운 단일 컬러로 치노 팬츠에 크림 니트, 은근 깔끔한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리고 또 크림 화이트 진을 사용해줘도 너무 예쁠 브라운. 블랙보다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들지 않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주황 옷무 시즌 오프 맛깔나게 뜯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건드려주면서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것 같네요. 15% 할인 쿠폰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또 이벤트가 없으면 섭하죠. 추천한 티셔츠들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커플티 합시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요번에 링거티 좀 많이 입어보는데 좀 어려 보이나? 내가 미안해요.